딸기, 참 그 오랜만에 그 메이드 인 경상도를 그 인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메이드 인 경상도를 다시 이렇게 한 이유는 몇 달 전에 그 있었던 그 저희 잘못을 제가 좀 직면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바로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고민하는 찰나에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영양군청 쪽에서 또 너그러운 마음을 좀 베푸셔서 저희에게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홍보를 맡겨주셨습니다. 예. 예, 예. 아니,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할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사실 저희랑 같이 진짜 수달 동안 같이 소통하면서 이렇게 너무 또 고생하고 계신 또 영양 홍보맨, 예. 네. 이시영 주무관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영 주무관입니다. 죄송한데 네. 왜 서울말 쓰세요? 아니 우리랑 있을 때는 우리랑 있을 때는 서투리 쓰셨으면서 그러면 뭐라 해야 되죠? 영양군 이 홍보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이제 지났어요. 1년. 다시 한번 그 저희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 목표는 그 이시영 주무관이 빠른 진급을 원합니다. 아... 예? 사실은 제가 딱 봤을 때부터 이분은 관상 자체가 나 맨 처음에 혹시 3급 공무원이세요? 내가 바로 물어봤거든요, 솔직하게. 3급이요? 아니 근데 본인이 욕심 좀 있어야 이것도 되는 거지. 예. 아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아니 그냥 뭐 도와주시면은 최대한 지금 야망도 있어야 돼. 야망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지. 맞아. 야망이 맞아. 없이는 그냥 내가 이거 가만히 있으려니까 일이 절대 안 돼요.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가. 저는 봤을 때 이런 말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보세요. 정주씨, 그 김선생 주무관님 좀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예? 예, 영양맨이 이제 이긴다고 봅니다. 맞지요? 뭐야? 왜 이렇게 또 아니 근데 그게 그분 원체 좀 특출나시니까. 아, 워낙 스타워.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군수님들도 뵈러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가시죠. 예, 가시죠. 예.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또 뵙습니다. 또 뵙습니다. 또 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진짜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덕분이고요. 우리 피식대학 덕분이고. 아닙니다. 이제 우리 핫 페스티벌이. 예, 예. 진짜 땀 흘려 그 우리 1년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러 나갑니다. 정말 영양을 팔러 갑니다. 예예예. 예, 예. 대한민국 최고로 자랑하는 영양 고추 많이 팔아서 농업 소득 좀 증대시켜야 됩니다. 아, 그 역할을 하는데 특히 피식대학이 좀 역할을 해주시면은 저희도 큰 힘이 되고 하여튼 저희들도 농촌을 살려야 됩니다. 아, 예. 예. 혹시 그 이번에 밤하늘 그 별 봤습니까? 와, 저희 저번 주 저번 주 다 보고 갔습니다. 진짜 별똥별이 소원 한 200개 빌었습니다. 뭐 빌었어요? 예? 네? 뭐 무슨 소원 빌었어요? 영양 소득을 올려보자. 별 밝기는 여기 제일 낫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낫. 이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어두운 곳이래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게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고 저희 피식대학이 어둠이 되어서 영향을 밝히겠습니다. 예. 네, 뭐 아무쪼록 멘트는 괜찮았지? 예, 괜찮았는데 이 말을 하니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의 민폐를 좀 많이 끼쳐서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 과연 그걸 덕분에 예. 진짜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지역도 뭐 알리는 기회가 돼서 앞으로 저희들도 유튜브를 좀 활성화시키게 되라고 유튜브 직원들이 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아 예. 아이고. 나도 해보니까 많이 쓰러더라고. 아마추어니까. 아닙니다. 깔끼 그거 하실 때. 예, 깔끼 하실 때. 예. 예. 저기 주무관님이 만약 좀 잘 된다면 좀 진급을 조금. 아 지금 계속해요. 아우. 예. 잠깐만. 아, 됐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됐습니다. 자, 이 얘기 끝났으니까 가시죠.
방송은 그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다른 아, 예, 예. 근데 영향만 잡고 하면 안 되는데 영양 보충 페스티벌을 일단은 저희가 네. 확실하게 아, 책임지고 저희는 이제 피식대학이 아니고 사실 네. 영양대학에 불러주세요. 저희는 이제 피식대학은 네. 저는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목표가 또 선한 영향력이 아니고 선한 영양력으로 준비했어요 멘트? 네. 저는 핫 페스티벌 할 때 우리 대 홍보대사 수요 그 명장도 주고 현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신기할 겁니다. 힘을 내가지고 아유, 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움 많이 있고 저희들도 어떤 역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뭐 고추 따기로 했잖아요. 네. 뭘 준비한 게 있습니까? 장화가 필요해. 아 장화. 장화가 왜? 집폭할 수도 있어. 아. 이 봐라 이 봐라. 울산에서 그냥 편하게 등따시게 살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시겠어. 그런 것보다는 아니 저희도 뭐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지으셨고 아 그래? 뭔 소리야 공장 다니시는데 무슨 SK에너지가 다니시는데 무슨 왜 갑자기 농사 했다 정장 배우잖아 진짜 10대 때 10대 본인은요? 해봤어요? 그 어깨 너머로 한번 그 완전히 시골에 동화되기 위한 복장 전배야까지 근데 따보셨어요? 예? 주사님도 안 따보셨잖아요. 어, 나도 안 따봤어요. 아니, 여기 영양에서 공직자 생활 20년 하셨는데. 아니, 죄송한데, 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분은 심지어 집에서 고추 농사 지어요. 그것도 안, 아, 주사님. 아, 내가 저 생긴 거랑 틀린 게 기억이 안 나. 아, 근데 이상하게 또 민수들이 다들 이렇게 귀하게. 그래서 주사님 이름이. 어, 김민수 주사님. 예. 원래 저 민수들이 원래 곱게 살아요. 고추를 안 따지만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따는 거를 네. 제 입장에서는 항상 촬영을 하는 입장. 아, 촬영을 하셔요. 근데 주모가님은 왜 안 따? 그러면 아, 저는 심어는 봤는데 얘 아니 연차가 얼마 안 돼요. 따는 거 같지 아직. 20년 차신데. 아니, 실컷은 아니, 나는 20문을 그러니까. 수학할 수 있을 그러니까. 때가 있었는데 수학하는데 촬영만 하시진 않았어요? 안 내 촬영만 해요 아.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따는지를 찍어서 보도를 해야 돼요 아. 구색이 있죠 야, 이 공무원 사회 되게 경직돼 있다고 들었는데 하나도 안 경직돼 있네요 이제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꿔가는 아. 추세를 아. 근데 이 정도 있잖아. 수평이면은 저기 그 판교 스타트업보다 더 수평이 지금 봤을 때 형, 판교 스타트업엔 20년 차가 잘 없어 이게 영양고추죠? 네 이거 뭐 된다고요? 네 너무 맵진 않고 큰데 아, 안 매운데? 안 매워? 진짜? 원래 끝은 안 매워. 끝맛은 단맛이 난다. 먹으면. 아, 전 초록색 고추만 먹다가.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아!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갈수록. 장난 아니라니까. 아! 아니, 용종이 맵찔이네. 아, 맛있게 맵네. 나는 지금 딱 좋은데. 아, 여기까지 먹어봐. 응? 아니, 뭐. 윤주씨. 아니, 맛이 어떻습니까? 너무 달큰하고. 맛있게 맵대요. 야 근데 고추랑 커피를 같이 먹는 건 맛있네 뭐 찍어 먹어야 되나? 사실 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김민수 주사님이랑 이시영 주무관님을 이번에 처음 뵙지만 저희는 사실 지금 벌써 몇 주째 지금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아까 주사님이 보자마자 이 정도면 아, 동생 이해해야 된다 아니야? 동생 해야 된다 아니야? 그게 맞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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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옷을 좀 그 몸빼바지 이런 거 좀 사야겠다 아 그래 맞아 장화랑 몸빼바지가 저희는 없어가지고 아 그럼 사러 갈까요? 또 민수가 또 패션 관심 많아서 아. 본인 패턴을 지가 직접 골라야 되잖아요 아 몸빼바지 직접 봐야죠 아 두 분은 사셨나요 이미? 저는 있어요 아 있고 어. 나도 사야 돼요 나도 없어 근데 우리 민수도 패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예 아, 저... 나는 까만 티만 맨날 입진 않아 아니 패션에 관심이 있는데 맨날 볼 때만 까만 티만 좋아 자 지금 이제 저희 그 고추 따기 그 아이템으로 몽빼바지를 좀 사야 된다고 고추 한 번도 안 따보신 지금 우리 고추를 한 번도 안 따본 고추 공대 예. 예. 사실 영양이 패션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 그래요? 비듬이가 이거 보이도 않는데 그 행님 그거 왜 찍혀있노? 아, 진짜 하얘 아니, 진짜로 뻥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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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큰 게 있습니까?
원 사이즈. 아니 근데 아니 목에 대봐. 아니 그 고무줄을 목에 대는 건 아니잖아. 고무줄을 왜? 아니 목에 대는 이제. 난 약간 구찌 스타일. 어 구찌. 어디가 구찌? 전 슈프림으로 할게요. 어 슈프림.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다.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원. 상의 좋은 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제 덩치가 좀 큽니다. 딱 봐도 운동하는 놈이라서. 110. 오케이. 오, 110 있네. 버버리. 오케이. 렛츠고. 오, 예쁘다. 그렇게 조사하십니까? 바지 벗고 입어야 돼. 아, 우리 좋게. 한번 용주형. 형 하나 더 큰 거 입어야 돼, 지금. 너무 장피시야. 작다, 지금. 네가 이걸 입어. 그래, 내가 그걸 입을게, 저기. 아니, 잠깐만. 예. 아니, 어디까지 올리는 거예요? 원래 이게 몸빼예요. 이게 맞습니까? 원래 이래, 아니, 원래 이래 입어야 돼. 아니, 아. 밑에 장화 신고. 반대 같은데? 주머니가 앞에 아니에요, 형님? 아니요, 거꾸로 입어. 아, 거꾸로 입어. 아니, 아니. 인간아. 뭐야씨 맞을 티는 있어. 티 뭐 있는데요? 120. 120, 아. 120? 예. 네. 있다. 우리 집이 왜 있냐면은 우즈베키 들어 애들이 오면은 이래요. 아. 그래서 120을 특별히 주문해 들었다. 제가 좀 그쪽입니다, 좀. 약간 섞였어요. 예. 네. 동유럽 쪽이야, 형이. 예, 네, 다케슈탄 쪽 있잖아. 합입 이런 그쪽이가 내가. 중동, 동유럽. 네, 몸이 다릅니다. 어, 딱 맞는데? 그래. 그, 이거 뭐 하고 있어? 오늘은 그, 김민수 씨가 좀 쏜다고 하니까. 뭐 당연하지. 제가 사야지. 바지는 5,000원, 조끼 10,000원. 조끼가 두 개? 네, 두 개. 조끼 하나 더 할게요. 조끼 큰 놈으로 조끼 하나 할게요. 예, 네. 조끼 하나 해도 되죠? 뭐다 사라. 95,000원. 95,000원. 야. 전부 타야 돼. 아, 그래. 민수가 오늘 또 한다니까. 아~ 네. 93,000원. 95,000원에 애누리 없이 이거는. 예. 어, 뭐 장갑. 거기 장갑 맞아. 코팅 장갑. 10개. 10개. 오케이, 오케이. 10개. 10개 만 원. 그럼 105,000원. 아, 이거 더 신 이쁜데 민수야 이거 더 신하면 더 사나? 야, 또 메이커다 이거. 똥이야, 똥. 아니, 똥이. 아니, 형님 뭐 딸라왔나? 자, 뭐 어쨌든 우리 김민수 씨가 쐈어요. 야, 아유, 우리... 잠깐. 왜? 팔토시 필요한 사람 없어? 아, 인발 샀어. 인발 샀는데. 박수. 박수. 아. 예, 잘 해볼게요. 예, 뭐 언제든지 뭐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향을 위해 뛰겠습니다. 어, 일단은 고추 농사가 이제 내일 잡혀 있으니까 네. 내일 아침. 어, 새벽 3시죠? 자, 내일 아침 새벽 3시는 뭐예요? 내일 아침 3시면 3시고, 아, 네. 새벽 3시면 3시. 네, 아침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해서.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예, 예. 네, 9시에 예. 고추 따는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저희 영양 홍보대사 열심히 몸으로 뛰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영양 고추 핫! 야, 내일 엄마 저 모자를 하나 훔쳐와야 되겠다. 아, 모자를 사야 되나? 자,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자, 지금 시각이 현재 새벽 5시 반. 9시 반입니다. 9시 반이고요. 본격적으로 따려고 지금 여기 주무관인 주상환이랑 같이 다 왔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민수 씨. 예. 저희 장정 남자 장정 다섯 불렀는데 아지매가 왔네. 아니 오늘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엄마 밥 좀 주소. 막걸리 물래. 사장님. 네. 이렇게 접어야 돼. 예. 예. 접어야 넣기 편해. 그래갖고 이렇게 완전히 빨간 거만. 네. 이렇게 토막지 빼갖고. 아. 이 영양고추가 다른 고추보다 더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달고 맵고 예. 맛이 좋잖아요. 기온이 예. 딴 데보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예. 아침 저녁 기온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추가 좋아요. 아. 일교차가 심해서. 조금만 따보고 예. 힘들어 가요. 빨리 가야 돼요. 예. 여기 힘들어. 멋지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카메라만 갖고 가면 이 맞아요. 아, 이 서울 놈이 알아. 이모 미안해요. 제가 하나 고백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다 장화를 신고 있잖아요. 여기 두 줄로 시작할까요? 근데 제가 장화를 사려고 했는데 발 사이즈 300 이슈로 의자. 아 그래 의자. 저는 신발을 하지만 뭐 개의치 않습니다. 흰 신발 좀 더러워진다고 뭐. 할 줄 알아 니는. 예? 예? 할 줄 알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거? 이게 뭡니까? 야 왜 모르네. 이게 쉬면서 하는 거지. 쉬면서 이거 이리 가는 게 맞는 거.
아니, 예? 아니, 아니, 반대로. 반대, 반대지, 반대지. 이거 갈라진 게 뒤로. 아, 이거 꺾이려고. 꺾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 나중에 편집할 때 농장 이름 넣어줘요. 농장 이름이 뭡니까, 여기? 네? 서울농부. 서울농부. 네. 영양인데요? 내가 서울 사람이잖아. 아, 서울, 서울 어디? 마포도 왔잖아, 아까. 아, 마포. 어. 저랑 같으시네. 마포. 이야, 고추가 진짜 이게 제 손이 이제 사이즈가 한 300대거든요? 이거 이만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완전 빨간 거만. 네, 맨 밑에. 이야, 실하네. 위에는 풋고추고. 풋고추 몰래 서리할까? 안 계신데 뭐 하나 묵까?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 크잖아요. 예. 일손이 진짜 부족하긴 하겠네. 아니 이거를 혼자서 이거 절대 못 하시고. 죄송한데 저 지금 사장님. 아니 야, 고추 다 찢어놨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희한하지 따지 말고. 어? 어? 아니 얼었네. 여기 보세요. 얼마나 잘 짭니까? 그저 김수야 따다가 니 거 실수로 니 거 따면 안 된대. 아 재밌다 씨. 어 진짜 고추 냄새가 확 나네. 와 진짜 냄새 맡아보세요. 냄새 진짜 냄새 맡아봐. 아 진짜 진짜 좋아요. 뭐 위스키 먹어요? 아니 영준씨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아 지금 이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요거만 고치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게 왜 안 되지? 이상하게 이게 고정이 안 되네. 이걸 키우기까지 이게 보통 고생이 아니겠다. 이게 지금 이 빨개지기까지. 네. 와 이거 뭐야 카메라를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 고추 따고 계신데 뭐 기분 어떻습니까? 아니 되게 좋아요. 이 바이브가 너무 좋아요 지금. 물론 저희는 맨날 하는 게 아니라 잠깐 와가지고 도와드리는 거지만 그냥 마음이 좋습니다. 왠지 이렇게 먹을 거를 내가 직접 재배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힘들게 농사 짓는 거에 비하고 가격이 너무 좀 싼 거야. 고추 농사가 너무 힘든데 진짜 우리도 지금 이제 땡볕에 지금 이게 따고 있잖아요. 예, 예 땡볕에 왔죠. 아니 너무 힘든데 가격이 뭐 그렇게 높진 않은 거야. 잘하지요? 가지마요, 고추 타고 있어. 일단 줄게. 뭐, 아니, 참 준비해놨어요. 일단 안 된다면 인가.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제 고추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따보긴 하겠습니다. 아니, 우린 아까부터 본격적으로 따고 있었어. 예, 예. 잠깐만. 자기 혼자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할 일이 있어서. 자, 하고 계세요. 이것도 안 해봐, 그렇지. 이것도 하기 시작했부터 할 것도 없어. 막 따는 거 아니에요? 야, 이씨. 아니 이지영 주무관님 네. 왼쪽 것도 따셔야 됩니다. 어 따고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딱딱하길래. 딱딱하면 따는 거 아니야? 아, 딱딱하면 따면 안 돼. 왜 그래요 당신? 물렁물렁해야 따야 돼. 맞아 물렁물렁해야 돼요. 만졌을 때. 용지영 표정. 아니 주사님 레이스 빠르신데? 이 손이 빨라요. 아니 줄기처럼 따는 거 아니에요? 야 이씨 진짜.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이마이. 야, 내 지금 얼마 많이 땄는데 지금? 오, 많이 따셨는데요, 주사관님. 저기가 저거 지금 뭐 어설프게 땄어 이거. 아. 저도 이거 땄습니다. 예, 그거 반. 으차. 아, 무겁다. 제일 어설프잖아. 와. 막걸리요? 막걸리? 너무 일을 안 해가지고. 아니. 한 포는 해야죠. 아, 한 포 안 했대. 아니, 한 포 해야 됩니다. 얼마 땄어요, 봐봐. 오, 많이 땄네. 많이 땄다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 경주 출신이고요. 농부를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아버님이 농부를 오래 하셨다고요?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 지금 정재영 씨는 얼마나 땄어요? 한번 봅시다. 아우, 야 이게 생각보다 무겁네. 이만큼 땄어. 오, 많이 땄네. 네. 더 합시다. 그래. 아, 난 몸이 좀 작았으면 좋겠어. 내 몸이 너무 커. 오씨. 이제 좀 내 노하우가 익혀진. 자, 고추. 대단하지요? 고추가 지금 한 이만큼 났습니다. 야, 근데 제가 진짜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보이시나요? 저거밖에 안 왔어요, 지금. 인생도 맞다 아닙니까? 앞으로 전진을 하되 왼쪽, 오른쪽 잘 보고
근데 또 한 번씩 너무 힘들다 하면 내가 뒤돌아왔던 길을 또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어떻게 왔는지. 개인에는 한 사람의 단점이 내가 인간이 너무 정직하다 이 말이야. 아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나는 이제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나오시라는데? 나오시라고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아, 와, 오, 무겁다. 오, 무겁다. 자, 요래, 요래, 요래. 덩치에 안 맞는 아이가. 야, 올. 아니 민수가 많이 땄네. 올. 야, 많이 진짜 많이 땄었어. 민수가 많이 땄네. 어, 예. 어떤 민수입니까? 야. 민수가 많이 땄네. 두 민수. 용주 형. 예? 이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돈 받아야 돼. 어. 그래요. 많이 당했네. 일 하고도 욕 먹는다 이러네. 요 그럼 제가 매입하겠습니다. 매입하겠습니다. 와 이게 고추가.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우스는 여기서 더 힘들지. 하우스는 아 여기는 잠깐만 식물원인데? 우와 이게 왜 더 커요 여기는? 우와 여기 키가 왜 이렇게 커? 예. 여기는 1년에 저 노지는 예. 5번밖에 수확을 못하는데 어. 비닐하우스는 10번을 해요 10번. 어? 네. 이게 온도가 높으니까 그게 잘 된다. 오. 지금 저희가 오늘 수확한 게 저 고추축제 때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판매가 되는 거죠. 아, 저희 손으로 땄습니다. 자, 이제 따고 이제 저희가 이제 홍보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이게 확실히 손으로 따보니까 이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는 게 예. 느껴지네. 예, 예. 예, 어떻게 달라요, 어머니? 이게 원래 이 씨앗이 중요한 기라 이 씨앗이 다른 거랑 달라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아버님이랑 왜 결혼하셨어요? 죽지 못해 산다 내가. 아 밥 먹으러. 말하는 꼬라지 마라. 그래도 사랑하시죠? 사랑은 무슨 씨. 아이라노 지연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왜 저리 사노?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 어디가 예뻐서 결혼하셨어요? 예쁘지 뭘 예뻐. 오늘 이렇게 지금 시점이 이제 영상에 올라갔을 때는 이미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이 서울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데 예. 저희가 이 영양고추 핫페스티벌의 그 고추가 얼마나 실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재배되고 수확되는지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신수염 사장님께서 직접 가신다고 하니까 예예 예. 예. 서울농부 우리 서울농부 흰수염 사장님께서 아 그니까 아니 원피스에서 본 거 어 아니 너무 멋있어요. 그냥 남하고 다 생각 없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주사님 좋은 아니 이게 자연스러워요. 자 다리에서 깔끼하고 끝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깔끼, 깔끼.